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에 갇힌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잿빛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조사된 그런 아주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프랑스 북부 칼레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면 영국과 전쟁이 일어날 때그 칼레 도시부터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이제 칼레 시민들이라는 로댕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 곳입니다. 그 칼레 지역은 남부 이 피레네에 사는 주민들보다 소화계통의 암이나 간 경화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답니다. 똑같은 프랑스 사람들인데 이 발병률이 3배나 높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또 자살 건수도 햇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으로 이제 발표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칼레 북부는 늘 어둡고 잿빛 하늘이고 날씨가 안 좋고 남쪽 피레네는 굉장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그 주위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현실에 갇혀 있는 그 육체 모습, 또 정신적인 상태, 영혼,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믿음은 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 현실 세계 속에는 믿음이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었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현실에 갇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장벽에 갇힌 믿음입니다. 아주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현실에 제한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의 실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도 현실이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너무 연약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죠. 그 내용이 37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이산 아래에서 진행되는 세상은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한 사람,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심한 간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은 뜨겁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아픔이죠. 현실의 문제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선술 방법이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가장 사랑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으로도 그 아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고, 내가 막아줄 수도 없고,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바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현실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자나, 또 배우자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거나 이렇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의 아픔, 그 고통,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성직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굉장히 현실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또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종교가 달라가지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부부가 지내고 있는데, 한 성당에 다니는 여인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성당에 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부님께서, 자매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여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신부님께? 왜요? 그랬더니 저를 죽이지는 않는데 이제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너가 나가는 성당을 찾아서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이 여인이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그러세요. 그 옆에, 우리 성당 옆에 저쪽에 좋은 성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현실적인 고통을 겪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그게 정말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믿음은 먼 이야기가 돼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자들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역시 현실의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현실이라는 절벽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자인 H.N. 러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주의 신비와 인생에 대해서 많은 특강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강의가 끝났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렇게 조그맣고 그에 비해서 우주가 그렇게 무한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다른 대답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우주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조그만 존재잖아.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현실 속에서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크게만 느껴질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광활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왜소하지만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작은 세포,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있는 많은 입자들,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크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작은 밀입자들의 세계, 조직의 세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정교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것도 운행하시고 그걸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섬세하시고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멀리 우주 끝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세포 하나하나에도 다 관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간섭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실제, 굉장히 섬세하시게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리얼한 세계, 더 밀착되어져 있는 내 세포에까지 관심을 기르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들은 지금 간질하는 그 아이 때문에 절망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좌절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현실감, 그것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나에게는 문제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 고통의 한결 한결마다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스며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덩어리져서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현실은 훨씬 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안녕, 여우가 말합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않는단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 지금 내 현실보다도 더 세밀하게 내 현실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 갇히지 않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이지요. 노아는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됐던 거죠.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현실에 갇히지 않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깊은 관여하심이 현실엔 누구의 말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 실체로 느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 그걸 더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앞에서 그는 어떤 협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이거 보면은 사실 그 젊은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육감적인 여인의 유혹이 매일 진행이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영적인 그 감각이 더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현실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세계가 더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갈 때 유혹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현실에 갇히지 않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더 뜨겁게 느껴지고 간절하게 경험이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권력의 힘, 이 모든 것,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선택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민족을 배신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진짜 민족을 살리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더 현실로 느끼느냐, 아니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실존을 더 현실로 느끼느냐. 현실에 갇히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845년 조지아주의 어거스타 제1침례교회에 남침례교단이 조직되게 됩니다. 창립자들의 믿음에 대한 찬서로서 교회 빌딩에다가 아래와 같이 구호를 써붙였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면서 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광성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가려고 좀 빠른 길로 이제 뛰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복개가 다 됐습니다만 큰 또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조그만 길이 나뉘어 있었는데 한 사람밖에 거의 못 지나갈 정도의 길인데,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한 뭐 6시 반이나 뭐 이 정도 새벽에 어스름하게 가는데 저쪽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푼 여자가 저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길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정신이 이상한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가고 있는데 남자 체면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 믿는데. 근데 가자니 저 여자가 툭 건드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핥히면 어떻게 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안 보고 관통해서 뭔가 딴 걸 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는데 초점이 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막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여자는 나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관통하고 있고, 나에게 말을 시키는데 나한테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옆으로 이제 약간 비켜줘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신하고 자기하고 누군가는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는데, 내가 현실로 존재하는데 현실로 존재하는 나는 전혀 존재감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완전하게 현실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학교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여자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고 현실의 문제에 억눌리고 지금의 아픔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내가 다가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었고 비현실이 현실로 되어 있는 거죠.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종교라는 책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현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현실보다 더 현실로 느껴져서 완전히 뒤바뀐 세계.
이것이 믿음의 모습, 현실에 갇히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현실성, 믿음을 붙잡고 그 현실을 초월한 더 현실적인 영적인 세계,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현실에 갇힌 믿음의 특징은 주님 부재의 현실에서 무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없으면 무력해지는 믿음이죠.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옆에 지금 안 계신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계셔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제보다도 오해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95년이었습니다. 일본 하쿠다대에서 어처구니없는 여객기 납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그 납치범을 체포하고 보니까 혼자서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혼자서 비행기를 납치했는데 그 비행기 탄 사람의 숫자가 36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로 비행기를 유업을 해서 납치를 했냐면 드라이버 하나밖에 없었어요.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납치를 했는데 한쪽 허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여기 수리탄이 있다, 이거 터뜨리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들고서 이렇게 유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수리탄이 있다. 나중에 보니까 수리탄 없고 그냥 주문만 있었고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그 365명을 속인 거죠. 그렇게 자그마치 15시간인가요?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적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함께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겁을 먹고 낙심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늘 주님이 언제나 눈에 보이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없어도, 변화산 위에 계셔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과 똑같은 능력과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재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무능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도 그 주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는데도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믿음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이 현실 세계에 갇힐 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온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겪는 세상의 일이다 보니까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혀야 되고
지금 느껴져야 되고 당장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현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은 조금만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조금 거리감만 떨어져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중에 산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눈으로 보고 지금 평가받는 것보다 얼마 있다가나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실제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이코프스키가 브루의 명발레곡을 작곡하죠. 그래서 백조의 호수입니다. 1876년 그의 나이 36살에 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모스크바 볼쉐이 극장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곡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초연될 때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내렸냐면 수준 이하의 저질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괴로워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현재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자. 악평이 찬사로 바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정말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지금 백조여서는 어때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고 지금 이 수준에서 모든 걸 결정이 안 되면 옆에 주님이 계셔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시간과 공간에 묶어놓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동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20, 30년 후에 왕이 되니까요. 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건 늘 지금 보여봐라. 지금 결과를 도출하라.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죠. 시편 42편 3절에 그 세상의 도전, 세상의 갇힌 믿음의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부재 상황에서 믿음을 잃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일 수 있느냐?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현실에 갇혀진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지금 안 계신 것 같아도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시간 공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비방을 늘 받는데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조금 시간 지나고 조금만 장소 옮겨지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지기를 원한다. 정말 한 가지 희망만은 가지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모든 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 그분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외쳐야 되는 말이 뭐냐면 왜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참 놀랍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좀 치료해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나중에 사람을 보내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도 군인인데 보니까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더이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날 줄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실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과 모든 형편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좋다며? 너 크리스천이라며? 하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질병인지 인간관계 어려움인지 사업의 어려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게 하실 거고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바라면 여전히 찬양하는 그런 나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환경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현실에 갇히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현실 속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믿음입니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근본적인 치유를 시행하시죠. 그 아이는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자주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꾸짖으시죠. 귀신을 꾸짖으셔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원인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쓰러지게 하는 원인은 귀신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해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아이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 그 아이의 문제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터치가 가능해야만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의 증상의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그 싸움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내면의 싸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치유가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술을 하건 그냥 일상의 삶을 살건 간에 위대함과 사소함,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가만히 보면 영적인 터치가 가능한가, 영적으로 성공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실패했는가에 따라서 그냥 사소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로 끝날 수 있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영적인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잘 보여줘요. 현실 속에 갇혀 있다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질서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버리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 아까 로댕이 세 번이나 프랑스 국립 미술 학교에 낙방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낙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그 은세공으로 이제 여러 가지 브로치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 지금 이런 충고를 했어요. 근데 로댕이 이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적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로댕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자기의 재능을 쓰고 있었던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비로소 그때부터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영적인 시각에서 모든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24년 동안 이 고민을 하면서 완성한 불의의 명작이 그림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로댕 박물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저것만 단독으로 보잖아요. 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전체적인 작품의 일부인지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저것이 왜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 작품을 보면서 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더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그 조각 작품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라벤치 다빈지상 같은 데 보면 정교하고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근데 왜 저 작품이 근대 조각의 아주 효시가 되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됐을까요? 놀랍게 저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 상상할 정도의 큰 지옥에 대한 광경, 그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댕이 좀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4년간을 고뇌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한 문제를 고뇌하면서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무엇인가, 영적인 깊은 고뇌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것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가 어떤 지금 갈등 속에 있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몰두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문제가 지금 아버지 앞에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세상의 표면적인 것들, 지금 얼마나 예의가 바르느냐, 얼마나 형식이 똑바로 되어 있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땅덩어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에만 지금 몰두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되건, 그것이 낭패를 당하건,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영적으로 자유로우냐, 성령 충만하냐, 귀신이 충만하냐, 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 가운데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치워야 되네요. 영적인 관계성의 문제는. 여러분이 현실 속에 갇히지 않으려면 늘 정말 내 속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영적으로 내가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로동처럼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압력이 아무리 드세게 밀려와도, 세상의 현실이 막 나를 짓눌려 오는 것 같아도 내면에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버팀목. 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난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뭐 현실에서도 가장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든든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압력에 주눅들지 말고 영적인 버팀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이기셨다는 믿음, 영적인 판도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보면은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영적으로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 너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유혹이나 현실의 실패나 이런 것들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승패가 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관계가 분명하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계성,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현실의 중압감에 눌려서 영적인 원인, 근본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죠. 그래야 현실에 갇히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너무 현실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세상에 많은 증상들이 정신적인 원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의사인 그레이스와 그레함 팀이 128명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두드러기 뭐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31명의 환자들을 조사했어요. 두드러기 원인이 뭐냐면 멸시천대를 받는다고 느낄 때 두드러기가 생긴다. 공통적인 요소였어요. 27명이 습진 환자. 여러분, 습진이 왜 생긴 것 같아요? 심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습진이 일어났다.
10명의 비염 환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비염이 일어났다. 7명의 천식 환자. 어떤 절망감을 가졌을 때 천식이 일어났다. 9명의 12장 궤양 환자들.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걸렸다. 여러분, 12장 궤양. 빨리 용서하고 그냥 잊으세요. 대부분의 질병 원인이 물리적인 데 있지 않았고요. 세균에 있지 않았고 놀랍게도 정신적인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원인은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중요한 거죠.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정말 현실의 믿음에 갇히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 갇히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812년 3월 12일이었어요. 인도의 세람포르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윌리엄 케리와 그의 동료들이 수년에 걸쳐서 가진 고생을 감수하면서 번역한 책들이 삽시간에 연기로 사라져버립니다. 성경 번역을 위한 원고들의 손실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주조된 타이프와 중국 금속 타자기가 전소되었습니다. 애를 써서 편집한 원고들, 문법책, 사전들, 이거 전부 다 이 인도어를 영어로 지금 다 바꿔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전 작업을 다 한 건데, 그 당시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저장을 못 해놨을 거 아니에요. 원고가 그냥 다인데, 그 수년을 들여서 만든 이 문법책 사전들이 다 날라간 거죠. 이때 손실에 대해서 윌리엄 케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쇄기 외에는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 큰 타격이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인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다 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 원고 등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황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원고의 손실에는 거의 모든 인도 성경과 카나레스 신약 성경과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두 권의 구약 성경과 많은 페이지의 벵가르 사전과 테루그 문법책 전부와 푼자비 대부분과 산스크리트어 고급 사전 전부와 그 언어 사업의 걸작들, 전부 다 새로 만든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작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동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확장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저 같으면 대성 통과라고 이제 안 해! 하고 화를 낼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요. 이 재해에 대해서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수고에서 모든 것이 날아간 것 때문에 영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업가들이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고 후원을 하게 돼서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불길이 선교열을 불타게 하는 횃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 현실, 믿음을 잃게 만들고 절망케 하는 현실이 어떤 영역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거? 육신의 질병?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 주님이 부재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 날을 꼭 맛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는 현실의 장벽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믿음을 깊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바꾼 현실로 받아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형님과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영적인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